1950년 브라질에서 열린 네 번째 피파 월드컵이었습니다. 비록 당시에는 포지션에 따라 번호가 매겨지긴 했지만 그래도 월드컵 역사상 등번호가 처음으로 선을 보인 경기였습니다. 총 31개 참가국 중 16국가가 본선에 진출할 수 있었는데요. 이 대회는 수익금을 조금이라도 더 뽑아먹기 위해 게임 수를 늘리려고 경기 방식을 토너먼트 대신 조별리그로 바꿨습니다. 본선 경기는 16개 팀이 4개조로 조별리그전을 치렀고 8강전 없이 해당 조에 1위가 모여 다시 4강 리그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4강 결승 리그에서 1등을 하게 되는 팀이 월드컵 우승을 차지하는 것이었죠.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12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된 월드컵에서 개최권을 따낸 브라질은 월드컵 첫 우승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당시 엄청난 강팀이었던 아르헨티나가 개최국 선정 문제로 피파에 불만을 품고 비권을 해버렸습니다. 그것은 우승각을 강하게 잡고 있었던 브라질에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는 호재였죠. 1조에 브라질은 개막전 상대였던 멕시코를 4대0으로 크게 꺾고 스위스와는 2대2로 비겼지만 유고슬라비아를 2대0으로 꺾으며 조 1위로 당당하게 최종 리그에 진출했습니다. 2조는 스페인이 조 1위로 올라왔습니다. 축구 종주국으로서 세계 최정예 멤버로 구성되어 매우 껄끄러운 상대인 잉글랜드가 미국의 0대1로 덜미를 잡히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그 충격 때문인지 잉글랜드는 스페인에도 털리며 최종 리그 진출권을 스페인에 내줘야 했습니다. 3조에서는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참가한 이탈리아가 직전 연도인 1949년 토리노 FC팀 선수들과 스텝이 탄 비행기 추락 사건, 일명 슈페르가의 비극 사건으로 인해 국대 전력이 누수된 탓에 스웨덴에게 2대3으로 지면서 광탈해버렸습니다. 4조의 우루과이는 볼리비아를 8대0으로 이긴 단 한 경기만 하고 바로 결승리그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스코틀랜드, 터키가 일찌감치 기권했고 바통을 넘겨받은 프랑스, 포르투갈, 인도까지 줄줄이 기권했고 당시 독일은 2차 대전을 일으킨 책임 때문에 참가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루과이는 사실상 부전승으로 결승리그에 올라가게 된 것이죠. 브라질 입장에서 이제 남아있는 난적이라고는 우루과이 하나밖에 없었으며 그 때문에 월드컵 우승 김칫국을 들이키게 됩니다. 브라질의 결승리그 경기는 스웨덴, 스페인, 우루과이 순이었습니다. 브라질은 스웨덴을 상대로 7대1, 스페인 역시 6대1의 스코어로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는 동안 우루과이는 스페인을 상대로 2대2 무승부, 스웨덴을 상대로는 고전하긴 했지만 3대2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사실상 결승전인 마지막 우루과이와의 경기, 브라질에서는 경기 전부터 이미 우승을 확신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브라질은 무승부만 해도 우승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스페인과 스웨덴을 상대로 고전했던 우루과이가 그 두 팀을 압살한 브라질을 이긴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브라질 전역에선 모두가 브라질의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우루과이에서도 진작에 체념했을 정도로 우승컵의 주인공은 브라질로 기정사실화되어 있었고 우루과이는 그저 들러리일 뿐이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심지어 브라질 월드컵 조직위원회는 월드컵 우승 메달에 우승국 브라질이라는 글귀를 굵직하게 새겨넣으면서 브라질은 월드컵 우승을 축하할 준비를 모두 끝마쳤습니다. 언론사 역시 이 설레발에 동참해서 마치 우승팀이 브라질로 미리 정해져 있다는 뉘앙스의 기사를 내보냈답니다. 숙소에서 이 신문을 본 우루과이 팀의 옵돌리오 바렐라와 알시데스 기지아는 우리가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자 며 팀 동료들과 함께 문제의 신문에 오줌을 누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드디어 7월 16일 운명의 그날 킥오프전부터 리우데자네이루의 마라카낭 경기장 관중석에는 조국 브라질이 우승하는 역사적 순간을 지켜보려는 브라질 관중들이 초만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킥오프 직전 연설위원으로 초대된 당시 상파울루 시장은 브라질의 우승은 기정사실이라는 식의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브라질 선수들이 토너먼트의 승자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챔피언이 되는 데는 몇 시간이 남지 않았다. 이들의 적수는 세계 어디에도 없으며 다른 누구보다도 뛰어나다. 나는 이 위대한 정복자들에게 미리 경의를 표한다. 우루과이의 입장에선 기분 나쁜 연설이었지만 다들 브라질의 우승을 확신하는 분위기였는지라 이해했습니다. 피파 측도 브라질에 우승할 거라 생각하고 당시 우승 트로피로 사용했던 줄
리메컵을 미리 브라질 월드컵 조직위에 넘겨줬을 정도였습니다. 브라질 전역에서는 이미 경기 시작 전부터 크고 작은 축제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초반부터 브라질이 압도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골은 터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지만 않는다면 우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브라질의 우승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반전이 지나가 버리고 후반 2분 드디어 브라질의 프리아사가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마라카나는 물론이고 브라질 전체가 광란의 도가니에 빠져들었고 축제 분위기도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그렇게 브라질이 첫 월드컵 우승을 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루과이는 포기하지 않았고 선제골 허용 이후 오히려 더 악착같은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후반 21분 우루과이가 오른쪽에서 올린 땅볼 크로스를 후안 스키아피노가 논스톱 슈팅으로 골문 우상단 구석으로 찔러넣으며 점수는 1-1 동점되었습니다. 순간 우루과이 벤치는 열광했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브라질 선수들과 관중들의 얼굴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중계방송으로 경기를 시청하고 있던 브라질 국민들도 초조하고 불안해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루과이의 화력은 점점 더 막강해졌고 후반 34분 우루과이의 알시데스 기지아가 오른쪽 빈 공간으로 공을 몰고 들어가다 페널티 박스에 진입하자 곧바로 슛을 날렸습니다. 공은 바르보사 골키퍼와 골포스트 사이를 정확하게 꿰뚫었습니다. 2-1로 역전, 우루과이가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이 역전을 당하면서 뜨거운 함성이 가득했던 마라카나는 찬물을 끼얹은 듯 원전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다급해진 브라질은 계속해서 우루과이의 골문을 두드렸지만 골은 터지지 않고 시간만 하염없이 흘러갔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던 브라질이 우루과이에 패배하고 우승을 놓친다는 그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브라질 우승에 불씨가 꺼져가는 와중에 마지막 브라질의 공격 기회가 찾아왔고 우루과이의 골문 근처에서 브라질의 자이르가 공을 받아 최후의 슈팅을 날렸으나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주심은 경기 종료 휘슬을 불었고 그 순간 마라카나 스타디움은 그대로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브라질의 손에 들어왔던 것만 같았던 월드컵 첫 우승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브라질의 이 비극은 우루과이의 입장에서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마라카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당시 우루과이의 주장 오플리오 바렐라가 있었습니다. 경기 당시 우루과이의 감독이었던 후안 로페스조차 홈 어드밴티지를 등에 업은 브라질의 막강한 화력을 의식하여 수비적인 플레이를 주문했는데 감독이 나가자마자 옵둘리오 바렐라는 후안 로페스는 좋은 감독이야. 하지만 오늘은 그의 판단이 틀렸어. 만약 우리가 수비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스페인이나 스웨덴과 같은 골을 당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팀과 그 팬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에 감동을 받은 선수들은 킥오프를 하자마자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수비적인 플레이로 일관할 것이라던 예상을 완벽히 깨는 전개였기 때문에 브라질 선수들은 당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여전히 강력했고 우루과이는 브라질의 화력에 밀려 전반에만 17개의 슈팅을 허용했습니다. 후반 2분 브라질이 선제골을 넣자 우루과이 선수들과 코치진은 완전 멘붕에 빠졌는데 유독 주장 바렐라만이 평정심을 잃지 않고 공을 하프라인에 가져다 놓으며 이제 우리가 본때를 보여줄 때가 왔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투지를 잃지 않은 진정한 멘탈갑이었습니다. 이 말에 우루과이 선수들은 더 맹렬하게 브라질의 골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골 먹고 난 후 더 거세게 나오는 우루과이의 공격에 브라질 선수들은 당황해서 연신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브라질 선수들도 우승을 확신하는 가득 들어찬 관중의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루과이 선수들은 그 허점을 잘 파고들어 동점골과 역전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루과이의 주장 바렐라가 마라카나 대첩의 진정한 영웅인 셈입니다. 그가 우루과이 선수들의 투지를 북돋워주지 않았다면 스키아피노의 동점골도 기지아의 역전골도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렐라는 경기가 끝난 뒤 그에게 달려들어 승리의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전히 우연이었지. 우루과이는 이 우승으로 기록을 하나 세우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최소한의 경기로 FIFA 월드컵 우승을 한 팀입니다. 우루과이는
단 4경기만 치르고 3승 1무로 월드컵에서 우승했습니다. 역전골을 넣었던 알시데스 기지아는 마라카낭의 비극을 회상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로지 세 사람만이 마라카낭을 고요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교황, 프랭크 시나트라, 그리고 저입니다. 기대와 다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브라질 관중들은 충격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응원 열기로 가득했던 마라카낭 스타디움에는 차가운 침묵이 들어찼습니다. 당시 마라카낭 스타디움에 입장한 공식 관중 수는 무려 17만 3,850명이나 됐는데 앞으로도 깨지기 힘든 월드컵 기록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숫자의 관중들이 일제히 침묵 속에 빠져들었으니 그 섬뜩함은 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주임의 피파 회장은 이를 온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의 적막감이라고 표현했고 어느 한 브라질 관중의 목격담에 따르면 경기장 안에서 파리가 날아다니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경기가 끝난 직후 4명의 관중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는데 2명은 심장마비, 2명은 권총 자살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승 직후 기뻐하던 우루과이 감독과 코치, 선수들 또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고 성난 브라질 관중들에게 무슨 봉변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상식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황급히 우루과이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우루과이에서는 당연히 마라카낭 대첩을 이루어낸 영웅으로 금이 환영했습니다. 안 그래도 브라질과 우루과이의 사이가 나쁜 편이었는데 이 사건 이후 우루과이에 대한 브라질의 분노와 증오가 더 증폭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루과이는 과거 브라질에 먹힐 뻔하다 독립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치면 도쿄 대첩에 맞먹는 승리였습니다. 이 비극으로 인해 분노한 브라질 축구협회는 그 당시 결승전에서 선수들이 입었던 유니폼들을 모조리 수거해서 싸그리 불태워버린 후 유니폼의 색깔을 새로 정했습니다. 1914년 브라질 축구협회의 창립 이후 상하에 모두 흰색 유니폼을 입어왔는데 이를 버리고 새로 디자인한 유니폼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란색 유니폼입니다. 브라질의 축구 팬들은 현재까지도 그 당시 입었던 흰색 유니폼을 항복과 같은 상징이자 수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승전 패배의 주범으로 지목된 선수들은 그 이후 다시는 대표팀에 선발되지 못했습니다. 골키퍼 바르보자는 은퇴 후 길을 가고 있는 도중 한 아이가 바르보자를 보고 엄마에게 누구냐고 묻자 아이 엄마는 브라질 국민을 절망과 좌절감에 빠뜨린 인물이란다 라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는 2000년에 7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할 때 브라질에서는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른 범인도 43년 이상 형을 선고받지 않는데 나는 그 경기에서 패배했다는 이유만으로 50년을 죄인처럼 지내야만 했다는 넋두리를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마라카낭 참사가 터지기 전만 해도 바르보자는 남미에서 가장 잘 나가던 골키퍼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이 경기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는 은퇴하고 꽤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브라질 국가대표팀에 골키퍼 코치 자리에 지원했지만 브라질 축구협회로부터 패배의 징크스를 가진 선수를 쓸 수는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1993년에는 라디오 중계도 브라질 축구협회에서 막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바르보자는 흑인이었는데 이것까지 꼬투리를 잡혀서 이후 2006년 독일 월드컵 이전에는 선발로 출전한 흑인 골키퍼가 단 한 명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역전 결승골을 넣은 주인공 알시데스 기지아는 50년쯤 지나서 브라질 여행을 갔다가 20대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여성 세관원이 기지아를 알아보았습니다. 기지아가 놀라서 그건 50년 전의 일이다라고 답하자 세관원은 우리는 아직도 그때의 일을 오늘 일어난 일인 것처럼 느낀다 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브라질은 축구에 대한 열정으로 축구 경기 결과에 일희일비하는 국민적 정서가 심해졌고 그래서 과거 스콜라리 감독이 축구 말고 딴 것도 신경 써라 좀 이라고 했을 만큼 축구에 집착이 심합니다. 당시 브라질의 우승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었기 때문에 아직 경기도 치르지 않았는데 브라질 우승 기념 메달을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브라질이 아닌 다른 나라가 우승했으니 이 메달들은 당연히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첫 월드컵 우승을 기념하기 위한 노래도 미리 만들어졌지만 브라질이 준우승에 그치면서 결국 그냥 묻혀버렸습니다. 그 외에도 브라질의 우승기념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는 등 미리 터뜨려 놓은 샴페인들이 한순간에 모조리 김칫국으로 변했습니다. 또한 브라질 전국에 조기가 개항되었고 울분을 참지 못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는가 하면 전국적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그야말로 국치를 맞게 된 것입니다. 브라질 역사상 최악의 악몽이자 흑역사가 된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는 2005년에 국제축구연맹이 선정한 FIFA 월드컵 11대 이변에 포함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